처음 발견되었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의 긱벤치 스코어는 싱글코어 1879점, 멀티코어 4664점으로 싱글코어에서 10%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멀티코어에선 A15 바이오닉보다 오히려 더 낮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멀티코어 스코어는 잘못된 스코어가 될 것이라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스코어에선 싱글코어 1887점, 멀티코어 5355점으로 A15 대비 약 17% 정도 개선된 점수가 등록되었습니다. 다만 이 점수는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한 상승 퍼센트보다 더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 제품에서 이 정도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진 확실하지 않아 아직 설레발을 치기에는 살짝 이른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면 예전만큼의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실망스러운 점수는 아닙니다. 다만 A16 바이오닉의 문제는 CPU보다는 GPU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증가하고 공정 개선으로 인해 최대 클럭이 증가하긴 했으나 이전보다 게이밍 환경이 더욱더 원활해진다, 이 정도의 개선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아이폰 14 프로보다 다른 모델이 게이밍 환경에서 더 원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성능 리뷰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테크 리뷰어 골든 리뷰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4를 지급받은 중국 리뷰어들을 통해 들은 정보로 아이폰 14 플러스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게임과 같은 지속적인 고부하 앱을 구동 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A16 바이오닉 칩은 A15 바이오닉 칩 대비 CPU는 10% 증가되나 GPU의 성능 개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접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이므로 출시 이후 확인이 필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이폰 14의 소개 페이지에 주목해야 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부 디자인이 더욱 탁월한 열 효율성까지 선사합니다. 덕분에 무슨 일이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죠. 이러한 문구는 아이폰 14 프로의 소개 페이지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건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 내부 설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만약 애플이 내부에 히트파이프나 베이퍼 챔버와 같은 쿨링 시스템을 탑재했다면 애플 이벤트에서 분명히 소개를 했을 텐데 따로 소개가 없는 걸 보면 아직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거기다 프로 라인업에도 넣지 않은 걸 노멀 라인업에 넣지도 않았을 거고요. 일단 이번 소개로 인해 기대가 되는 건 동일한 AP를 탑재한 아이폰 13 프로보다 성능 유지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CPU보다 GPU 성능이 더 중요한 게이밍 환경에서 A16 바이오닉이 A15 바이오닉처럼 GPU 성능이 40% 정도 올랐다면 열 효율이 아이폰 14 플러스보다 별로라서 스로틀링이 빨리 오더라도 깡성능 빨로 더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였을 텐데 GPU 성능이 5%밖에 증가가 안 되다 보니 최고 성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게이밍 퍼포먼스가 뛰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펀치홀인 다이나믹 아일랜드, 120Hz 프로모션, 48메가 카메라 등등 아이폰 14 프로가 아이폰 14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인 건 이견이 없지만 분명히 다른 기능 다 제쳐두고 게이밍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비였습니다.